형상 이제 저희가 이자카야 앞에 왔는데 저희는 이제 2층에 있는 여기를 갈 거예요. 야키토리랑 생맥주랑 즐겨보면서 정형님의 이제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맥주 기대됩니다. 분위기가 또 뭔가 새롭네. 뭔가 일본어 한 개 뭔가 예약을 해야 모든 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맛있겠다. 저희가 스시를 먹은 지 한 2시간 됐나요? 한 2시간 조금 넘었죠. 2시간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정형님이 한번 생맥주 주문만 도전 한번 해보실래요? 아 그럼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나마비루가 이제 생맥주거든요. 나마비루. 비루가 맥주인 건 알고 있고 술맛은 네, 투 나마비루 하면 돼요. 둘이 뭐예요? 이번? 나마비루 니하이. 니하이? 니하이 쿠다세. 바로 하겠습니다. 나마비루 술맛은 나마비루 니하이 하이다세 쿠다세 쿠다세 술맛은 나마비루 니하이 쿠다세 쿠다세 술맛은 나마비루 비루. 죄송해요. 나마비루 니하이? 그리고 어렵네요. 끝났어요. 깜빡이. 깜빡이. 失礼いたします。こちらポテトサラダ。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와, 맥주 맛있는데요? 맛있는데 진짜. 네, 시원하다. 눈이 번쩍 떠지는 맛인데. 네, 오늘 잠 잘 오겠네요. 감자 샐러드 같은 느낌인데, 네, 뭔가 이게 후추 향 같으면서 아니네요. 살짝 뭔가 느낌이 처음 먹어보는 느낌인데. 이게 약간 버섯. 버섯 향입니다. 트러플이라고. 버섯이요? 네. 독특하네요. 맛있네. 버섯이 강하게 나네요. 아리가또우고자이마스. 가게 마크가 세련됐네. 뭔가 이제 새 조자 한자 이게 딱 그 같은 걸 상징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진짜 그 귀엽다. 북한에서 닭을 많이 키웠거든요. 아 근데 키워도 막 잡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아 진짜요? 팔아서 경제 환경이 돕지 않으면 달걀을 이렇게 생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소도 함부로 먹을 수 없다고 들어서. 소는 뭐 잘 키울 수도 없고. 아 진짜. 소는 죽이면 거의 사람처럼 처벌받아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소는 함부로. 그리고 고기를 제가 한 번 딱 먹어봤는데 병 걸려 죽은 소를 먹어봤거든요. 북한 인민반이라고 동네가 있으면 지역이 있어서 인민반장들이 동네랑 조금 나눠졌어요. 병 걸려 죽은 소인데 그 소는 평생 일만 하고 뼈밖에 없는 소거든요. 요만큼씩 나눠져가지고 한번 먹은 적 있는데 와 정말 거짓말 아니라 누린내가 너무 심하고 껌 씹는 것 같은 거예요. 누린내가 엄청 심해. 일만 하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제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소고기를 안 먹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가끔 먹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소고기 뭐 상위층들이랑 먹는 거지 저희는 뭐 꿈도 못 꾸는 거죠. 대부분 탈북민들이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99%가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 탈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고 남은 가족들에게 이불 덜어주기 위해 탈북을 했고요. 14살이 되던 해 엄마랑 같이 중국으로 넘어왔고 처음에 차이나로 넘어갈 때는 한국 올 생각 없었어요. 그냥 중국에 행복하게 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중국 땅에서 불법 체류자에서 엄마랑 제가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무시와 인간다운 그런 대우를 못 받아가지고 다시 한 3년 살다가 한국행을 선택하게 됐고 한국에 왔는데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시고 저도 몸이 아팠거든요. 탈북할 때 그 트라우마랑
상처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고. 아. 그냥 처음에는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고 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챔피언까지 되고 프로 선수로 활동하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처음에 운동한다고 할 때 그 누구도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야, 여기 애들은 다 조기 기억으로 배우는데 네가 어떻게 프로 선수가 되냐. 아니 해보고 안 되면 제가 판단하는 거죠.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뭔데 제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기하는지 그게 너무 이해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 학교에서 예를 들어 부산 학교에서 운동 시켜줄게 와 해서 가니까 나 거짓말하고 너는 공부만 해라고. 그래서 서울 왔다가 왔다 갔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여명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탈북민 학생들을 키워주는 학교거든요. 그 학교가 감사한 게 다른 걸 다 떠나서 선생님들이 저의 한계를 판단 짓지 않았어요.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래 믿어준 거죠. 그 하나만으로도 전 너무 감사하고 그때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딴 애들은 막 끝나고 친구들과 단거 치러 가고 놀아갈 때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항상 운동하고 아마추어 과정과 세미프로 과정을 거쳐가지고 프로 데뷔전에서 일본의 무패 챔피언 니시카와 야바토 선수를 이기고 그때부터 이제 프로 선수의 삶이 시작된 거죠. 돌이켜보면 뭐 아 일단 저런 식으로 난타전을 즐기는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 본인 자신은 택다운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아 방금 기습적으로 엘보를 했는데 걸리진 않았습니다. 로킥 자 갑자기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야, 일단 장재혁 선수는 뒷순에서만 끝내 뒷순에서 앞손까지 가져가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예. 자, 백스윙. 아, 백스윙 좋았습니다. 자, 좋았습니다. 자, 똑같이 인사이드 로킥. 자, 지금 장재혁 선수 세컨 쪽에서는 태클을 주문하고 있고요. 태클이 안 들리는 건지 전혀 시도를 안 해. 페이크조차 안 들리고 있어요. 태클로 두 선수가 뭐 어떤 페이크나 셋업 동작 없이 그냥 본인의 거리에 들어오면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싸움 같은 스타일이에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그런 양상을 띈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투박한 어! 패스윙! 패스윙 어렵거든요 지금! 자, 네, 키 잡았어요! 자, 방금 했어요. 아, 일어났어요! 아, 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어, 야, 다리가 잡혔어요! 아직 회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야마야 선수 오히려 올렸습니다! 야마야 선수! 아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친구가 그 친구예요. 저랑 싸웠던 그 니시카와 야마토 상이에요. PFL이라는 단체에서 제압되고 세계 탑5 안에 드는 단체인데 PFL 가서 이 친구는 지금 아마 파이터 머리도 많이 받고 그래도 그렇게 받아도 될 만큼 일본에서는 상대가 없이 다 승리했어요. 친구들 이 아까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 눌러줘. 아 진짜 니시카와 야마토. 가끔 연락도 합니다. 일본에서 언젠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네, 좋을 텐데 저 형이 일본 놀러 오라고 하는데 제가 뭐 말도 잘 모르고 또 현실적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서. 아 그쵸. 이타다키마스. 하이. 아우 すごい. 美味しいですか? 美味しいです. 오. 일본 영화 중에 가장 재밌게 본 바람의 검심. 오. 혹시 자꾸 배워보니 닮으신 것 같은데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겁성하게 생겼잖아요. 숯불에 구운 옥수수라서 아~ 향이 딱 배어 있을 거야. 그래서 맛있을 것 같아. 이건 또 옥수수랑 감자도 익숙한데 또. 직원분이 추천해 주셔서 아, 기간 한정이라고 해서. 하필 저한테 옥수수를 추천하네. 네, 요시. 애니 막 오타쿠는 아닌데 그 일본 애니 확실히 그 일본 애니만의 매력이 있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그 비밀의 칼날에서는 되게 막 코미디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중간중간 대사가 뭐 뼈에 꽂히는 게 많아가지고. 아, 그쵸. 그래서 오, 이게, 오, 이게 N인데. 그죠, 그죠, 그죠. 이제 뭔가 이게 별거 아닌 대사들이 뭐 팍팍 꽂히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 참 이 대사가 문제인가. 아니야 고마워서 가슴에 꿈좀 봐라 이 세상 거하게 비밀 문을 내가 못 열 테야 멋있네 일반 소고기 아니고 뭐 어디 부위 같은데 식감이 되게 쫄깃하죠 초혀. 아, 해보다. 우설입니다, 우설. 아, 뭔가 식감이 일반적인 고기랑은 좀 달랐어요. 아, 와, 처음 먹어봅니다, 해보다. 귤탕.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바이. 감바이. 혹시 그 임진강 노래 아십니까? 임진강? 네. 그걸 모르신다고요? 아.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게 있는데. 어, 진짜? 네. 일본 사람들이 불렀다고요? 네, 임진강. 임진강 말고 무무르니가 나옵니다. 이거는 많이 울었어요. 아, 진짜. 네, 뭔가 더 일본 느낌이 뭔가 좀 더 예전 거. 원한 시간을 제가 작년에 봄에 영상 보셨겠지만 제가 시합이라는 시합을 다 나갔어요. 심지어 격투기 선수인데 맨주먹 시합도 나갔거든요. 손 박살나고 얼굴 깨지면서 나갔는데 내가 나간 이유가 어머니가 지금 작년에 정말 저한테는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 혈액암 3기 판정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참 힘들게 탈북하고 이제 좀 잘 살아볼까 하는데 또 자유를 얻으니까 몸이 아프셔가지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솔직히 뭐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선수 나가면 안 되거든요 선수 생명을 다 깎아먹는 길인데 전식 전적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리지널 서커스 매치거든요 근데 병원비 때문에 또 시합을 나가고 했는데 또 현실적으로 참 그냥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런 걸, 그런 치료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좀 힘든 것 같네요, 이게. 병원비도 많이 들고, 어머니가 또 아프시니까 일도 못 하시거든요. 또 격투기라는 게 또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뭐 한번 시합 뛰어서 뭐 100만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건데, 그렇게 1년에 4경기를 떼봤자, 보통 4경기도 못 떼는데, 프로경기 3경기 떼봤자, 일반 회사원 한 달 월급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막 커피숍에서 일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그래서 열심히 살려는 것도 있고 좀 이것저것 다치는데 다 하는데 뭐 할 때까지 해봐야죠. 뭐.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냥 죄송한 아들인 것 같고 그런 쪽이 그런 쪽으로 항상 그냥 미안한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신 건가요? 입원하셔가지고 항암 치료를 열심히 받고 계시고 지금은 병원비도 많이 들고 있어. 퇴원하시고 통원 치료 받고 계세요. 아. 항상 저도 병원 같이 가고 하거든요. 병원에서도 이게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암이라는 건 방심하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갈 때마다 굉장히 무서워요. 의사가 좀 경과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저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더 악화되지는 않고 치료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나 더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참 너무나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게 한국에 왔으니까 제가 어떤 힘든 상황이어도 그래도 어머니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북한이었으면 진짜 제가 뭘 해도 할 수도 없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힘냈으면 좋겠고 저도 뭘 하든 돈 열심히 벌어갖고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 싶고 그런 거지
이제 종영님도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일본 분들한테도 채널을 제가 이렇게 설명란에 네네. 이렇게 붙이면 또 이제 종영님의 근황이 항상 궁금한 분들은 이렇게 설명란에 가서 종영님 채널도 이렇게 가보고 와주실 것 같아요. 네,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어머니가 아프고 저희 힘듦에 같이 동참해주고 마음을 공유해준다는 거에 세상의 따뜻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엄마가 없는 세상을 과연 내가 살아갈 자신이 있을까 진짜로 생각하기도 싫고 도착하자마자 거의 끝났네요. 재밌었어요. 스시도 맛있었고 이자카야 꼬치도 아주 혜망적으로 맛있었어요. 오야스미나사이. 오야스미나사이. 네, 오야스미나사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하죠. 네. 하나, 둘, 셋. 오야스미나사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바이바이. 주주와르도 짠해.